2년 전에 타행이체가 막히는 등 대규모 전산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중징계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겨서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 당장 다음 주에는 비밀번호 무단 변경으로 또 한 번 제재를 앞두고 있어서 은행 내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어제 금융위에서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네, 어제 금융위원회는 2018년 5월과 9월에 대규모 전산 사고를 낸 우리은행에 대해서 과태료 8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건으로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와 과태료를 의결했는데요. 기관 경고는 원장이 결정하는 거라서 그 당시에 확정이 됐고요. 어제 이 과태료 수준만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겁니다.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르면 전산사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이 사고 금액이 50억 원이 넘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를 의결한 겁니다. 박 기자, 그런데 저희도 뭐 어제 전해드렸지만 뭐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도 그렇고 우리은행 관련해서 제재 관련 소식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에는 특정 금전 신탁 관련 규정 위반으로 기관 경고에 과태료 20억 8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4월 23일 제재심에 이번 전산사고건과 신탁규정 위반건을 같이 상정해서 기관경고로 같이 묶어서 제재를 내린 만큼 중징계가 한 개 더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은행은 당장 다음 주인 16일에는 비밀번호 무단변경건으로 금감원 제재심의를 받게 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